안녕하십니까. 골프 전기장판 TV입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골프장에 평화롭게 골프를 치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경기도 산입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골프장의 불륜이 오늘은 골프장에서 와이프와 애인을 구별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영상은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람은 필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세상에 어쩜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인데, 세상에 어쩜 그럴 수 없는 일은 이 세상에서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다만 모든 행동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죠.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이상 본인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피해가 가면 책임을 져야겠죠. 여하튼 골프장에서 와이프와 애인 구별법 시작합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찔리시면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라운딩은 가족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아내가 오비를 내면 오비티에서 나가서 라고 하고, 애인에게는 큰 소리로 멀리 가 외친다고. 이미 애인에게는 치기 전부터 멀리 가 소리 지를 준비를 허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편파가 심하네요. 와이프가 공이 벙커에 빠지면 아 진짜 왜 거기로 치냐 라고 무섭게 언성을 높이지만, 애인에게는 아니 벙커가 쓸데없이 너무 많아, 여기 2차 세계대전이야 뭐야 하면서 불평을 하며, 그 와이프에게 하던 무서운 언성은 골프장으로 향합니다. 참고로 무섭게 언성 높이는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말은 오빠 나 두 줄이야. 아내가 뒷땅을 치면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고, 애인에게는 단디가 나쁘다고 말합니다. 이건 진짜 좀 나쁘다, 머리가 나쁘냐라는 말을 면전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그늘 집에서 아내가 뭘 마시겠다고 하면 깡생수나 마시라고 하고, 애인에게는 생과일주스가 몸에 좋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며, 불륜은 가정이 꾸려진 이상 해서는 안 될 행위지만, 사실 살다 보면 늦바람이 갑자기 들어서 바람을 필 수도 있겠죠. 인생만사 세옹지만 아니겠습니까. 허나 바람 피다 뽀록 나면 그건 정말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니 마음 따라 바람을 피더라도 들킬 각오 하지 않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각오, 배짱 없으면 당연 불륜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거고요. 참고로 결혼 생활 동안 마음이 식기 마련이지만, 사람이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는 법이죠. 여하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골프 전기장판 TV였습니다.